이화공영이라는 기업을 갖고 공영. 왔습니다. 네. 이화공영도 남북경협주의 한 테마로서 제가 급등주는 이야기 들을 때 뭐 전문 지식이 있어 보이게끔 이 기업이 어떻고 실적이 어떻고 이런 이야기는 잘 하진 않겠습니다. 그냥 급등주는 급등주는 간단하게 그 가볍게 매매를 하셔야지만 수익을 네. 볼 수가 있어요. 그래서 최근에 그 요때죠. 7월 25일 날 들어온 거래량에 집중을 하겠고요. 또 그 다음 날이죠. 네. 28일 날 저가인 7,350원대가 다시 깨지지 않는 관점에서는 지금 현재 매수를 해도 굉장히 괜찮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그래서 현재 7,480원대인데 7,480원 이하로 매수를 하시고요. 네. 손절가는 굉장히 좀 짧게 잡아 드릴게요. 손절가는 이 거래량의 이제 시가 부분이죠. 이제 시가 부분이 이제 6,000원대가 이탈이 되게 되면 그때는 현금화를 하시는 것이 좋고 만약에 이번 주에 그 북미 정상회담 정상급 회담이 이제 진행이 되면서 좋은 이슈가 이제 나오게 된다라고 한다면 강한 슈팅력이 있을 때 9,000원 그리고 혹은 만 원에서 분할로 매도하는 전략이 굉장히 좋다라는 네.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네.